전영록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홍균 명예대회장님을 가상으로 모셔서 시상에 모시겠습니다. 제가 진짜 노래방이 고등학교 때쯤 나왔어요. 아이고 나이가 다 들어요. 그때 또 우리 전영록 선배님의 노래. 저도 어릴 때 들것도 부르고 저는 기억나는 전영록 선배님의 노래가 처음이었던 노래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. 아 그렇죠. 네, 왜 사랑은 연필로 써야 되는 건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고민했던 다시 지울 수 있습니다. 네 기억이 납니다. 전효성씨 오셨죠?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시지만끼리 또 그럼 전영록 선배님부터 만나 네 알겠습니다. 자, 가요발전 공로상 수상자 전용무님은 1971년에 데뷔한 이후 수많은 히트곡으로 작곡을 해왔습니다. 지금 한국 가요계를 지탱해주시고 계시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. 정말 놀라운 게 여전히 청년 같은 동안을 자랑하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수상 소감 부탁드릴까요? 먼저 수상 소감 전영무 선배님. 아니 데뷔가 몇 년인데 청바지랑 머리 헤어스타일이 똑같으세요 아직도? 제 아는 선배분 중에서 전유성 씨라고 계세요. 제가 입는 옷은 전부 어여 제동국 스타일이네 이런 말씀을 지금도 하십니다. 저는 제 스타일을 계속 고수해왔고요. 방송하면서 찢어진 청바지 기 돌리고 팔 걷고 그런 거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. 근데 제가 잘못한 거 없죠. 네. 좋은 시간에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. 좋은 시간도 되시고요.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국민 가수 전영록 선배님의 사실 가수들 이렇게 올리면 네. 한 소절이라도 듣고 싶어. 저 목소리 들으니까 근데 10대 가수를 얼마나 많이 타신 또 맞습니다.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네. 전영록 선배님께 가요발전 공로상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네. 드렸습니다. 네, 전영성 씨도 시간 관계상 차출은 못하셨지만 저희가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가요부문 포크발전 공로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상에는 ESR 홀딩스의 이홍균 명예대회장님께서 계속 네.